That's what it's all about. 얼마 전 우연히 남친의 카톡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알던 남자친구는 1년 동안 언제나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1년 넘으니까 질린다. 어린애 꼬시러 가자. 여친 요즘 살쪄서 자는 것도 재미없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 이게 뭐냐고 했더니 친구들에게 그냥 허세 부린 거라고, 정말 사랑한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울며 비는데 남자친구 진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충격이고 저 어떡하면 좋죠? 아니 어떡하면 좋냐니. 나는 진짜 나 같으면은 이 사연을 보내기 이전에 해줬을 것 같아. 솔직히 이 여자 입장에서는 다시 뭐 잘 사귄다 할지라도 그 남자들 어떻게 볼 거야. 얼마나 창피해. 수치스럽기도 하고 욕하고 싶다. 지금 그렇게 사랑한다고 싹싹 비니까 넘어가면은 지금은 뒤통수지만 나중에는 앞통수 빡! 이런 날이 온다. 근데 나는 진짜 이 남자의 그 말이 있잖아, 허세? 이거는 허세를 떠나서 자기 여자친구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면 남자도 지 얼굴에 침뱉기 아닌가? 결국엔 난 매력 없는 여자랑 사겨. 이거밖에 더 되냐고 내 말은. 이거는 허세는 그냥 약간 그 잠깐 모면하려는 그냥 핑계고, 가령 이게 허세라 할지라도 허세 부리는 것에 그런 아이템으로 여자가 전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막 또 잘못했다고 앞에서 막 싹싹 빌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면서 재수없게 걸렸네 이럴 것 걸렸어. 같아. 걸렸어. 친구들한테 가서 아야 완전 재수없게 걸렸어. 걸렸잖아. 짜증나.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를 약간 깔아뭉개는 스타일의 남자는 진짜 더하면 될지 덜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 진짜. 아 여자친구가 만약에 그 친구들이랑 단톡방에서 야 나 어린 남자나 꼬시러 가자 이러면 참 기분 좋겠다 진짜. 진짜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딱히 말을 안 하지 않아? 물어봐서 야 요즘 연애 어때? 맞아. 물어보면 좋아 좋지 뭐. 그러니까 진중하고 되게 괜찮은 남자들은 여자친구에 대해서 왈가왈부 얘기도 하지도 않아 잘. 그러니까 그런 좋은 남자를 만나세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 차려. 그건 뭐야? 장기한가? 아니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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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구야? 거짓말 G.O.D. 아 진짜? 너만 몰라 이 바보야.